안녕하세요, 여러분. B급TV의 브루스입니다. 약속드린 대로 마이크 두 개, 유튜버들이 쓰기 좋은 마이크 중에, 보급용으로 가성비 좋은 두 개의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같은 회사예요. 이 보야라는 회사에서 나온, 핀마이크인 M1이라는 모델, BY-M1이라는 모델과 지향성 마이크죠. BY-MM1이라는 모델. 이두 모델의 소리 차이는 어느 정도지? 그리고 어디에 좀더 특성이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들리고 있는 소리는 그냥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예요. 지금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 찍고 있고 하나씩 이 마이크들을 연결해서 한번 소리를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핀마이크인 BY-M1. 네, 이렇게 이제 꺼내놨고요. 이렇게 작게 돼 있죠, 핀마이크는. 요거를 지금 스마트폰에다 끼워볼게요. 끼우는 건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는데. 네,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. 보통 이제 핀마이크는 옷에 끼우기 때문에 옷에 한번 끼워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끼우고 방송을 하죠. BY-M1이라는 모델. 지금 요 핀마이크를 끼운 상태입니다. 제목 밑에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끼웠고, 뭐 셔츠든 티셔츠든 어떤 옷이든 이렇게 집게로 끼울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. 핀마이크는 이제 워낙 그 컨셉 자체가 이렇게 입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작게 속삭여도 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. 나중에는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이제 집게 부분을 떼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. 그걸 가지고 아예 이런 데다가 이제 뺨에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뭐 ASMR에 가까운 그런 컨텐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성능 자체는 되게 괜찮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떼고 지향성 마이크로 한번 바꿔볼게요. 빼겠습니다. 지금 M1이라는 지향성 마이크, 예, 여기에 연결이 돼 있고 얘와의 거리는 지금 현재 한 6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, 지금. 제가 팔 하나 이렇게 팔 뻗으면은 닿을 수 있을 정도 거리에 마이크가 위치해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상태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. 좀 작게 얘기해 볼게요. 아까 핀마이크 때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속삭여 볼게요. 지향성 마이크는 소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이게 꼭 입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잘 들리거나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향성 마이크 BY-M1을 통해서 지금 좀 속삭이고 있습니다. 어떠세요?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저도 이제 지금 녹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저도 이제 좀 결과물을 보고 비교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이두 개는 사실 성능 자체는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요, 둘 다. 편하신 대로 혹은 목적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이 핀마이크 M1은 장점이 일단 케이블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. 예, 6m에 달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유선이지만 거의 무선처럼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옷에다가 간단히 끼워서 쓸수 있는, 그리고 요 본체 내에 작은 배터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. 그러니까 안 넣고는 배터리 전원이 필요 없는 스마트폰과 연결할 때는 그냥 쓰시면 되고, 전원이 필요한 가끔 이제 DSLR 같은 카메라와 연결했을 때는 그 전원을 쓸 수도 있고, 이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어서, 주로 이제 혼자 얘기를 한다거나, 말 위주로 할 때는,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 같고요. 요 MM1은 지향성 마이크라는 게 소리가 들리는 쪽의 소리를 좀더 흡수하고, 그렇지 않은 쪽은 좀 더 거의 흡수를 적게 해서 소리를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좀 시끄러운 장소나 이런 데 가서 편하게 녹음을 할 때도 지향성 마이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마이크인데, 그러니까 핀 마이크는 주로 이제 목소리 위주였다면 이거는 좀더 다른 소리도 같이 담을 때 지향성이긴 하지만 그럴 때 좋을 것 같고, 역시나 전원 없이 동작된다는 게큰 장점입니다. 배터리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, 마이크에도. 배터리 없이 다 동작을 하고, 케이블 두 개가 들어있어서 스마트폰용, 카메라용 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뭐 구성품도 별로 부족한 점이 없어서 유튜버를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어떤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둘다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
네, 이상 B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.